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사진이 이제 트랜잭션 구조인데요.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좌측부터 시작을 해서 버전 인풋 카운트, TXID 쭉쭉 가서 끝에는 락킹 스크립트 락 타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한 트랜잭션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는 얼추 이런데 이번 강연에서 이 트랜잭션 거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트랜잭션 로우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info에서 저희가 트랜잭션 정보를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발자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JSON이라는 방법을 써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일반인을 위한 도형 및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트랜잭션 구조는 4번 일반인을 위한 도형 및 그림이고 저희가 이번 강연에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2, 3, 4를 주로 보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이 사진이 뭔지 이해가 되겠어? 사실 딱 진짜 보기만 했을 때는 이게 진짜 뭔가 싶지. 자,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자, 1번 Select Output from the Blockchain. 블록체인에서 아웃풋을 선택하세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오케이, 그게 약간 UTX 금방 말했던 거야. 두 번째, Unlock it. 잠금 해제를 하시오. 말로는 이거 할 수 있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부분에 살펴보죠. 그래서 너 가기 전에 1, 2, 3, 4번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일단 로우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야흐로 진짜 추억이 담긴. 아, 네네네. 이 애니콜 이제 망해서 이제 이거 막 써도 될 것 같은데. 옛날 2G폰 이전에 이제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지. 근데 너 핸드폰 몇 살부터 쓰기 시작했어? 난 중학생 때부터. 너가 중학생? 자, 우리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아, 내가 고등학생 때구나. 그래. 나는 핸드폰을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 것 같아. 그럼 비슷한 시기 때 썼겠네. 난 중학교 때는 쓴 적이 없거든. 친구들이 있는 걸로 보긴 했는데 나 쓴 적은 없어. 한 2004-5년 그쯤? 아니야, 나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시작한 게 2002년. 진짜? 2003년이란. 근데 나는 이제 외국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좀 빠르고 좀 더 빠르고 반년 빠르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방금 계산하고 있어. 아, 네, 계산. 네. 그래서 피처폰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콩문 여기 지금 보면 SMS 할인 혜택 요금제 제일 아래 콩 문자 짱 알도 있고 막 커플 사랑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너 문자 도대체 어떻게 했니? 문자 봐. 왜냐면 그게 문자 글자 수가 제한이 있었잖아. 알지? 기억나지? 그래서 그 글자 수 안에 왜냐면 넘어가면 MMS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돈 100원이 나가니까는 그 안에 하려고 어떻게 내 줄여서 보내고 엄청 아껴서 보내고 막 그랬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왜 우리 나도 그랬는데 MMS를 왜 그렇게 싫어했지? 왜냐면은 보내는 것도 시간이 더 걸리고 돈도 일단 100원 하고 받는 사람도 또 그게 또 이렇게 시간을 보기 걸려서. 위해서 돈을 내야 했어? 받는 사람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돈 내서, 그러니까 많이 보낸 사람 100원이면 받는 사람 50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MMS 오면 기분은 좋은데 좀 우리가 익숙한 문자 형태가 있는데 좀 다른 문자 형태의 창으로 오니까.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나 약간 옛날에 아니, 옛날에 연애하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100원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하나 나갈 그렇지. 때마다 부모님이 또 못하게 하시잖아. 그니까. 그래서 그때 알이나 콩을 아낀다고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게 웃긴데 띄어쓰기도 막 안 하고 아, 진짜는 그때는 되게 절실했으니까 그 스페이스 엔터도 없고 맞지? 그리고 띄어쓰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사실 그러니까. 기호도 없었지만 기발한 방법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너가 자주 쓰던 건 어떤 방법으로 썼어? 그때 줄임말도 많이 하고 줄임말 같은 것도 초성 이런 걸로도 막 보내고. 그렇지. 그런 모든 방법을 제가 총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 수 있는 메시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MMS에 안 걸리도록 압축을 해가지고 아니면 한번 SMS를 한번 보내기 너무 길면 몇 번에 이제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로데이터라는 거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막 이게 도대체 무엇이야? 절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단순한 거는 인간은요 저희는 에너지가 제한적이고요 제한적이지만 매우 똑똑합니다. 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순간순간 상황 판단이 진짜 기가 막히게 빠르고요 아무런 정보 없이
약간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뭐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무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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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아이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미련해요. 무조건 뒤에서부터 앞으로 앞에까지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는 0과 1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쭉 있다가 0과 1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결국에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읽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많이 멍청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1부터 100 단계가 있다면 이거를 1, 2, 3, 4, 5, 6, 7, 8, 90 해서 쭉쭉쭉 해서 99, 100까지 이해를 해줘야지만 이 친구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너 혹시 기계체야? 기계치? 아니 나 기계 잘하는데? 가족에서 기계치 있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네, 저희 가족은 기계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은 기계치가 있는데 기계치들의 대부분의 그 핑계가 그거지. 약간 아 얘가 사람을 가리면서 한다고. 근데 사실 사람을 가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계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오작동하면 그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오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그 개발자의 실수,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실수,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실수, 아니면 여러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실수고 기계는 사실 명령되는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에게 위와 같은 데이터를 왜 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필요한 다른 정보를 추론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옛날에 자전거 타봤어? 너 자전거 탈 때 누가 가르쳐줬어? 나 아빠. 아빠가 어떻게 가르쳐줬었어? 이제 아빠가 자전거 뒤에 잡고, 자전거 이제 타서 페달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으면서, 겁내지 말고, 일단 가라. 오케이. 근데 이제 페달을 이제 밟는 방법 알려주셨지. 손 잡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자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시고 자전거 타는 법 이런 책을 떡하니 너한테 갖다 줬어. 그럼 너가 아마도 자전거를 안 탔을 거야. 그랬겠지.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데 컴퓨터도 약간 비슷한 거야. 내가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이거야 라고 길게 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간결하게 줄여가지고 이거야 라고 말을 해줬을 때 얘가 스스로 이제 필요한 정보는 수학을 통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거지. 그래서 간결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결하게 얘한테 로우 데이터라는 걸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한 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한 줄이에요. 지금 인풋, 아웃풋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게 다 여기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클릭해 보시면 한 줄로 쭉 나오는 데이터예요. 저 엄청나게 긴 한 줄.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인풋 로 데이터의 회색 부분. 이 인풋이고 아랫부분의 아웃풋 로 데이터가 그 주황색 부분. 그리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잭션이라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변수일까요? 무슨 항목일까요? 트랜잭션은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네, 맞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개인 비슷한 친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든 방법은 트랜잭션 데이터, 아까 봤을 때 그 긴 줄을 가지고 해시를 두 번 하면 TXID가 생겨나. 그래서 위 화면은 블록체인.info의 웹사이트고 그 아까 보여줬던 거래와 같은 거래는 아니지만 블록체인.info에서는 트랜잭션을 아까 말했던 로우 데이터랑 비슷하게 그 똑같은 트랜잭션을 검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 자 그러면 JSON으로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래가 이 블록체인.info의 거래가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앨리스의 트랜잭션이 JSON으로 받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나하나씩 봐볼게. 제일 위에 뭐 버전, 락타임 이거는 뭐 우리가 몰라도 돼. 우리 오늘은 인풋하고 아웃풋만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VIN 이게 인풋이고 VOUT 이게 아웃풋이야. 그럼 인풋 안에는 TXID, VOUT 스크립트 시그 시퀀스 이건 뭐지? VOUT은 value script pub key 그다음에 value script pub key 뭔가 두 번이 나와. 그러면 이 전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 비슷한 건 다른 거? 여기랑
얘랑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시죠. 블록체인.인포랑 JSON이랑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진짜 빠르게 되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이해합니다. 네, 몇 가지만 내가 그냥 말을 해볼게. 여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V-out이 두 개잖아. 하나가 0.15, 그 다음에 0.0845잖아. 근데 위에 보면 0.015가 하나 있고 0.0845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output이라는 건 알겠어. 맞지? 근데 그게 다야. 그게 왜 다냐 하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데 JSON을 봤을 때 먼저 저번 화면 TXID랑 이 TXID랑 왜 다르죠? 그러니까 인풋에 TXID가 있는데 이게 이 위에 있는 TXID랑 다르잖아. 완전 그럼, 모양이 다르지. 뭐지? 그다음 두 번째는 앨리스의 주소는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info 보면 주소가 있잖아. 주소가 없어. 밥의 주소도 없어. 그 다음에 앨리스가 보낸 0.1 비트코인은 어디 있나요? 그 그냥 인풋 아웃풋 그냥 그 형태로 쪼개져서 나온 것만. 아웃풋을 두 개를 합치면 0.1이 되기는 돼. 근데 여기 위아래 보면 뭐 인풋이 0.1이고 그다음에 보면 뭐 수수료가 0.0005가 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JSON으로 받은 이게 로우 트랜잭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내가 최대한 개발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건데 일반인이 이해하는 건 아니라 개발자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코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잔고, 계좌, 주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좀 이상하지,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건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모든 정보들, 블록체인.info에 나오는 그 모든 정보를 저희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용어를 몇 개를 정리하고 갑시다. 네, 잠금 스크립트, 이것은 아웃풋이, 모든 아웃풋에는 자물쇠가 잠겨요. 그래서 잠금 스크립트, 락킹 스크립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소비 조건을 명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퍼브키 위트니스 스크립이라는 말로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학 퍼즐이에요, 퍼즐. 자물쇠긴 한데 수수께끼인 자물쇠. 두 번째는 잠금 해제 스크립트, 언락킹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것은 모든 인풋들이 어떻게 보면 키로 이 자물쇠를 따는 거, 이 수수께끼를 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의 답이라고도 하고요. 잠금 스크립트 조건을 충족시키고, 스크립트 시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위트니스, 이제 세그리게이터도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로도 불립니다. 스크립트 퍼브키와 스크립트 시그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코어 코드에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은 그냥 공개키랑 시그니처 그거 서명 그거 뜻하는 거 맞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내용만 있진 않아. 맞아. 근데 얼추 비슷해. 그러니까 스크립트 퍼브키, 스크립트 시그는 코어 코드에서 공개키랑 개인키를 그렇게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고 위트니스 스크립트, 위트니스는 저거는 암호학에서 그렇게 불러. 그런 식으로 부르고 크립토그래픽 퍼즐 앤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거고 락킹 스크립트, 언락킹 스크립트가 가장 포괄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잠금 스크립트, 잠금 해제 스크립트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네. 그럼 이 용어를 정리했다면 바로 넘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아웃풋을 봐. 자, 아웃풋은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웃풋은 금액과 암호학 퍼즐이 아웃풋 하나마다 하나씩 달려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아웃풋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작은 그 단위거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쪼갤 수 있는. 왜 아웃풋이 먼저냐, 인풋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 왜냐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아웃풋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웃풋의 형태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왔지? 제네시스 블록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됐지? 제일 처음?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찾아봤잖아. 첫 번째 0블록의 제일 첫 번째 트랜잭션은 어떤 형태였어? 그것도 그 해시고 돼 있는 그...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제네시스 블록 0블록 제일 첫 번째 트랜잭션은 사토시의 주소로 빠져나가는 아웃풋이었습니다. 맞아. 사토시. 그래서 아웃풋이 비트코인의 기본 단위입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아웃풋으로 태초는 시작되었습니다. 아, 얘는 사토시 계좌로 빠져나가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첫 번째 형태니까? 그리고 각 블록마다 생성되는,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다 아웃풋이야. 인풋은 없어. 그냥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질문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비트코인 상에서는
아웃풋이 확실하게 먼저인 거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닭이 먼저야. 아, 창세기. 아니, 그게 창조론? 아니고. 아니, 창조론이 아니고 생각 난 닭이 먼저라 생각해. 진화를 하더라도 뭐 닭이 진화를 했겠지. 몰라. 이건 뭐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자물쇠와 액수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우측에 보여 있는 게 아웃풋이 두 개가 있고 6과 2라는 아웃풋의 금액, 액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 퍼브키가 각각 두 개씩 있죠. 그래서 자물쇠가 두 개 잠겨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아웃풋마다 비트코인 액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번이 8이라는 게 인풋이고 인풋값이나 스펜트 아웃풋일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웃풋, 유치액소지 6과 2라는 이제 액수를 설정을 했네. 두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암호학 퍼즐로 아웃풋을 잠궈버려. 자물쇠를 그냥 걸어버린단 말이야. 6을 쓰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를 쓰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위와 같은 퍼즐로 아웃풋을 잠그는데 자, 이 퍼즐을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의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포장된 선물로 이해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이 되는구나. 네, 생일이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네, 포장된 선물이 있는데 포장된 선물은 결국에 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 까고 난 뒤에는 그거는 다시 내가 싼다 하더라도 그 느낌도 비슷하지 않고 그래서 아웃풋은 포장된 선물로 이해해도 좋으시고요. 유치액소는 이제 제 이름으로 온 선물들 그게 나한테 남이 준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웃풋이야. 지금은 있어? 여기까지가 아웃풋. 지금까지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오케이. 다행이야.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조금 남았어요. 다음은 인풋인데요. 인풋은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TXID가 있고 VOUT, SCRIPT, SIG, SEQUENCE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풋으로 사용될 TXID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인풋, 아웃풋이 둘 다 들어있는 트랜잭션 데이터 TXID와는 좀 달라. 인풋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트랜잭션 ID인 경우가 많지. 사실 그 경우밖에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VOUT이라는 거는 이것도 아웃풋 같은데 사실 아웃풋이 아니라 유치액소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특정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을 몇 번째 아웃풋을 선택했는지 알려주는 아웃풋 색인이야. 0부터 시작을 하지. 우리는 1, 2, 3, 4, 5를 센다면 컴퓨터는 0, 1, 2, 3, 4를 세거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건 사실 그럼 컴퓨터는 0인 거네. 맞아. 컴퓨터는 항상 0이야. 그래서 아까 저금통으로 비유를 하자면 몇 월 며칠? 누구의 몇 번째 저금통을 선택하는가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돼. 트랜잭션 아이디를 내가 적었을 때는 몇 월 며칠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받았던 몇 번째 저금통을 선택을 한다가 TXID와 VOUT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인데 Unlocking Script. Unlocking Script는 이제 스크립트식 아까 말했던 잠금 해제 스크립트고 이것은 UTXO를 사용할 조건을 충족하는 키. 그러니까 아웃풋에 내가 이전 트랜잭션에 몇 번째 UTXO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해답, 그 열쇠를 스크립식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고 시퀀스 번호는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풋을 봤을 때는 UTXO가 몇 번째인지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없고 우리는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이 퍼즐의 질문이 무엇인지도 몰라. 수수께끼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명시된 트랜잭션을 약간 열람을 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고 이게 UTXO 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거기 그 세트 중에서 그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진 몇 번째 아웃풋 가진 애 가져와봐. 그 정보를 가져와봐 해서 열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갑들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 되게 똘똘한 소프트웨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실 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가 인풋 빼기 아웃풋. 역시 반복 교육이 도움이 됩니다. 반복 교육의 힘. 수수료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에서는 인풋에 명시된 트랜잭션 아이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7957 블라블라블라 이거의 TXID를 살펴보면 7957 블라블라블라에는 한 가지 아웃풋이 있고 이 아웃풋의 크기는? 금액은? 0.1 BTC? 네, 0.1 BTC.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푼다면 자동으로 내가 0.1 BTC를 쓸 수 있는 게 되겠지? 그래서 아웃풋이 0번째 하나만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위에서 이제 보이는 txid가 저금 통해서 얘기했듯이 유책소가 하나가 한 인풋이 되고 unlocking script가 한 인풋당 하나의 열쇠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위에 트랜잭션을 불러가지고 이 트랜잭션에 지금 보면 아웃풋이 두 개가 있잖아. 0번과 1번 있잖아. 그러면 vout으로 1번을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 점점점점점 이게 1번을 선택했다는 거고 이걸 인풋으로 선택을 하고 이후 인풋은 하나였지만 내가 아웃풋은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 선택한 잠긴 아웃풋을 내 키로 열지. unlocking script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를 소비할지 unlocking script에서 명시를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이거 생각해도 진짜 웃긴데 제발 과거에 잠겨져 있던 키가 있어. 잠겨져 있는 자물쇠가 있어. 근데 이거를 키로 열잖아? 근데 여는 동시에 이걸 다시 잠고. 왜냐하면 vout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사실 그 아까 JSON을 봤을 때는 인풋이 먼저고 아웃풋이 먼저지만 이게 따닥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서 풀기는 푸는데 바로 여기서 다시 어떻게 풀지 않아 바로. 명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돼지 저금통에서 모든 동전은 저금통에 있어야 된다라. 그거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을 명시하는 거지 누구에게 보내는 거를 명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물론 그 조건이 나는 뭐 A라는 주소로 보내는데 그러면 A의 주소에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이 진짜 진짜 무한대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programmable money, 프로그램 가능한 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여기에 포함이 돼.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가요? 스마트 컨트랙트 뭔가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그 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듣지? 주로 이더리움이랑 이오스 이런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이오스 이런 데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단어는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튜링 완전성, 튜링 불완전성, 튜닝이 아니고 튜링인데 그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루면 너무 빡세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차츰차츰 이제 다뤄볼 거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게 너무 조금 진짜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아까 이게 아웃풋 해가지고 열리자마자 바로 잠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런지 왜 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소유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지폐나 동전이 있잖아. 근데 그게 없고 그 은행 계좌와 수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돈을 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남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수표를 써야 되잖아. 그 이외에는 휴대할 수 있는 통장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여기 쓸게요 라고 줄 수는 없잖아. 내가 무조건 수표를 써서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은행에 가져와가지고 그 수표를 쓰는 그 순간 바로 자기 통장에 다시 들어와 버리니까 약간 그런 형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지금 카드 쓰잖아. 근데 카드를 쓴다는 게 내가 카드에 돈이 들어있다는 건 아니잖아. 이거를 내 통장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긋는 그 순간 바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또한 비슷하지. 아 그런 형태로. 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대체 왜 이렇게 깊게 파는 거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점 안 가죠? 나랑 같이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지 이런 생각 안 들어? 아 정말로 그냥 진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별로 깊게 생각은 안 하시는군요. 네. 아니야 엄청 깊게 생각하는 거지. 네. 아니 지금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네 이 사람이 진짜. 왜냐면 당연하지 내 방송인데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야지.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눌게.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세고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거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세고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기초를 다지면 다질수록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을 때 다른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너도 오늘 베베포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베베포크라는 얘기는 포크라는 것 자체를 이해해야 되고 포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의 규칙을 이해해야 되고 합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락킹 스크립트, 언락킹 스크립트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그 만약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으로 미래 금융이나 아니면 우리 세상이 이쪽으로 돈다면 틀어진다면 여러분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포석을 하나하나씩 깔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으쌰으쌰 응원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마도 이 동영상이 나가는 시점과 그 다음 시점 아니면 혹은 며칠 전일 수도 며칠 이 동영상이 나가 며칠 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Q&A를 통해서 여러분을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보시면서 댓글로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물어보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셔가지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디스코드 채널에 오셔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켜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님께서 되게 유명해지고 싶으시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봐서 공유해주지 마시고 김가영 기자님을 보시고 공유를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아, 원래 카메라 앞에 서면 없는 말이 막 생기더라고. 아니, 이 사람 이거 허언증으로 어디. 아, 네. 경찰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네. 더하는 더 블록체인의 시은과. 네, 더 이상 문성하고 싶지 않은 블록미디어의 김가현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문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